만약 당신의 모든 추억, 지식,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정보를 작은 캡슐 하나에 담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DNA 데이터 저장 기술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DNA, 즉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분자를 이용하여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기술은 미래 데이터 저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DNA 데이터 저장이란 무엇일까요? DNA 데이터 저장은 유전자 염기 서열을 이용해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DNA는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티민이라는 네 가지 염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염기들의 배열을 통해 유전 정보가 저장됩니다. 이 배열을 디지털 데이터의 0과 1에 대응시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DNA 데이터 저장의 원리입니다. 이 기술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DNA 데이터 저장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엄청난 데이터 밀도입니다. DNA는 매우 작은 부피에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 1g의 DNA에 약 215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의 저장 매체와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수준의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DNA는 매우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저장 매체입니다. 일반적인 디지털 저장 장치들은 몇 년에서 몇십 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지만 DNA는 적절한 조건에서 수천 년 동안도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장기적인 데이터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 큰 장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DNA 데이터 저장과 기존의 데이터 저장 기술은 어떻게 다를까요? 기존의 하드 드라이브나 SSD 같은 저장 장치는 전자회로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어들이는 반면 DNA 데이터 저장은 생물학적 분자를 이용해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전통적인 저장 장치는 물리적 충격이나 환경 변화에 민감한 반면 DNA는 환경 변화에 더 강하며 데이터 복제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DNA 데이터 저장은 현재로서는 비용이 매우 높고 데이터를 읽고 쓰는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도 점차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DNA 데이터 저장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아카이빙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이나 박물관 같은 기관에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하는데 DNA 데이터 저장을 이용하면 훨씬 적은 공간과 비용으로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저장소와 같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도 DNA 데이터 저장을 활용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탐사에서도 DNA 데이터 저장 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우주 탐사선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장기간 우주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미래의 우주 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DNA 데이터 저장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술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